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오늘 아내랑 같이 낚시를 왔어요. 이 웨이더는 지난 몇 해 전? 몇 년도였죠 이거? 2017년쯤에 일본 가가지고 구입했던 거예요. 브랜드는 리아스고 가격은 얼마였었지? 몰라, 가격표에는 27만원이었나? 28,000원이라고 써있던데. 여성용 웨이더가 많이 없어요. 지금 요새는 심스에서도 여성용 웨이더를 잘 만들어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성용 웨이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사갖고 왔었죠. 아, 신발이 파즈 디자인이네요. 예쁜데 남자 것들은 이렇게 칙칙하고 거무죽죽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켓 같은 경우에도 리아스로 샀어요. 리아스가 디자인이 나름 되게 좀 좋더라고요. 특히 여성용들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들어갈 로드는 스캇 G2입니다. 이제 낚싯대를 체결할 때는 위에 초리대부터 아래로 꽂아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점의 구간만 잘 맞으면 체결이 간단합니다. 그렇네? 맨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오래 낚시를 안 한 거야? 와이프는 4년 정도 못해. 만 4년. 만 4년 정도 못했었습니다. 일단 여기 홈 부분에다가 이렇게 받고 이 부분 돌려서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안 들어갔어 지금. 이건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한 면이 있긴 하지만 금세또 적응을 해서 이렇게 바닥에 밀을 많이 내려놓게 되면 많이 까지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다 중고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까진 거. 이미 다 까진 거. 원래 사는 순간 진거야. 90만원짜린데 진짜 싼값에.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잘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자, 캐스팅 한번 해볼까요? 4년 만에 낚시를 하시는 이제 와이프랑. 오, 역시 저는 캐스팅을 야매로 저 혼자 아는 사람 통해서 배웠는데 제 와이프는 정식으로 배웠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폼은 살아나네요. 괜찮아요? 비싼 로드가 좀 다르긴 하죠. 오늘 사용한 훅은 플로팅 림프고요. 컬러는 붉은색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매칭 더 해치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가지 훅을 돌려보고 거기서 맞는 훅을 하나 찾아서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캐디스가 날아와서 붙었어요. 아, 오늘 요 정도 사이즈의 캐디스. 지금 여기가 포인트를 이제 저 위 상류 다리 밑을 잡고 낚시를 시작을 하려면 일단 이 아래부터 탐색을 하면서 올라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탐색을 해보면서 상류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각도를, 사람의 인체 각도를 왼쪽으로 해서 천천히 내려와 줘야 돼요.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 돼. 괜찮아. 밟아도 돼. 처음 드라이플라이를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라이 매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그 날개 부분에 좀 묻혀줘요. 그러면 이게 기름 성분이라 물 위에 좀 오래 떠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처음에 할 때는 라인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정확히 거리 정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거리만큼만 캐스팅을 해주면 돼요. 지금 미끼가 너무 어두워서 밝은 색으로 바꿔줬어요. 이 흐린 날에는 어두운 컬러가 잘 안 보여서 그래도 이게 이제 플라이 낚시라는 게 보이는 낚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후기 보이는 상태로 떠내려가 주는 게 챔질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안 보이는 훅 아무리 좋아도 결국 챔질이 늦어지면 뭐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아래쪽부터 탐색을 시작해서 이제 위쪽으로 가면서 낚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수에 산천어가 올라와 줄지. 좀 더 앞으로 가서. 아니야, 밟아도 됐고. 아, 깊어. 아. 들어가? 괜찮아. 싫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저 멀리 던져봐. 너무 속상해. 괜찮나, 애기? 애기 아니야. 애기는 아니. 물고기. 크긴 엄청 큰데. 오. 어른이. 어른이. 큰 애기도 있었어. 아, 정말 좋은 사이즈에 올라와 줬어요. 깨끗하다. 미끼는 엑스케디스. 아까 오전에 해치 상황을 봤을 때 제가 해치를 안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캐디스가 좀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엑스케디스를 던져봤는데 괜찮은 사이즈의 녀석이 올라와졌습니다. 지난번에 그 녀석인가? 나주세요 이제. 자, 이거. 가자, 아가야. 두 손을 들어. 으쌰. 여기 봐요. 불쌍해. 얼른 나와줘. 자기 언제 이렇게 늙었냐? 이거 CF잖아 이거. 으아 으아. 연출하지 마. 연출이 아니지. 야, 난 너 쫓아. 너무나 힘듭니다. 여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겠냐고. 넘나 험난하다. 오케이. 어우, 좋아졌어. 힘을 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아, 여기는 평창 기활입니다. 아저씨네 집이 뒤에 있고, 여기 올 때마다 늘 아저씨가 계셔가지고 집같이 다니는 곳이에요.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오늘 뭐 낚시가 될 거냐고 물어보는데, 뭐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낚시를 한다는 게 의미가 큽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누가 불러? 아, 자세 아주 좋습니다. 역시 배운 사람. 누군가한테 배운 사람. 걸렸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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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생겼다.